그럼 가장 최근에 도전하신 게그 호텔 짓는 건가요? 그렇지, 계속 하고 있지. 아직 허가도 안 나왔지만. 아, 진짜요? 그럼 1년 땅 놀고 있지. 확보가 되는 건가요? 그치. 땅 확보하고 지금 설계도는 나오고 있어. 네. 막. 그리고 있어. 그럼 이제 언제 이렇게 호텔이 지어지나요? 아무도 몰라. 계획상으로는. 계획상으로는 이제 올해 5월부터 네, 착공이 들어. 착공이 나서 해야지. 어. 근데 어제 부동산 연락이 왔다니까. 아, 딱 팔라고요? 그래. 아. 그 지금 내가 또. 네. 팔까? 팔까? 왜 그냥 그걸 짓게 되면 내 입술이 갈라지고. 네. 그쵸. 내 한 3년, 5년이 삭제돼. 그러니까 가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쵸, 그쵸, 그쵸. 그게 또 두려운 네. 거야. 그쵸. 이제는 뭐 이때는 5년 해도 돼. 네. 뭐 이렇게 요즘 애들 그 밸런스 게임 하잖아요. 네. 10년 감옥 가서 100억.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때는 해도 돼, 이때는. 네, 네, 네. 근데 나는 네. 10년이 너무 아까워. 네, 그쵸, 그래서 절대 못 해. 그러니까 이제 아주 신중하지. 그래서 가라는 각오를 하되 옆에서 뭐 흔들리는 거야. 아, 그러면 요거 먹고 그냥 빠져나오자. 이 생각도 하지.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겠다. 꼭 거기를 가겠다. 이것도 약간 틀린 거야. 그건 아무도 몰라. 그쵸. 그냥 나를 가게 하는 거야. 나는 이제 내 꿈이 호텔은 아니잖아. 네. 호텔은 이제 오래된 꿈이야. 왜? 고시원 해보니까 네. 호텔이 폼나. 네. 그 다음에 그 수영장도 그래서 나는 팔 거야. 네. 그 밑에는 또 클럽. 클럽을 해야 네. 돼. 네. 왜? 우리 80년대 디스코 클럽 네. 세대거든. 네. 그래서 50세 이상만 입장하는 성인 디스코 클럽을 네. 하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약간 스페이스 공간 욕심이 있나 봐. 거기서 내가 왕이잖아. 네, 제일 높은 데서 이렇게 또 그쵸, 손님들 그쵸. 좀 팔았나? 예, 막 이러면서 그런 꿈이 있어.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아까 부동산 경매 애로 영화 사업 그거에서 상장까지 가는 거. 넷플릭스를 능가하는 몸플릭스 네. 이름도 정해놔서 몸플릭스 네. 몸으로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당 건설이야. 왜 이게 얘기를 하냐면 네. 입으로 얘기해야 이루어지거든. 아 그렇죠. 그래서 당도 당 이름도 정해놨어. 위풍당당. 위풍당당. 그래서 진정한 내가 당당한 정당. 네. 위풍당당. 그래서 거기까지 하다가 죽을지 네. 뭐 아무도 모르는 거야. 모르죠, 모르죠. 우린 가는 거야. 네. 가는 거야. 아, 너무 말씀 재밌는데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 자, 저는. 1966년생이고요. 광주공고를 나왔어요. 광주공고. 그러고 나서 그때는 뭐 대학 갈 돈이 없었으니까 네. 오토바이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네. 20살 때잖아요. 네. 20살 때인데 한 600명이 돼요. 오토바이 공장이 커서. 네. 나는 이제 엔진반에 한 이렇게 50명 엔진반원들인데 엔진 조립하는 데지. 네. 이렇게 뭐 이렇게 현대자동차 보면 자동차 이렇게 쭉 컨베이어에 내려오잖아요. 네. 그거 했어. 그거. 하루에 500대씩 조립하는 거야.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뭐 막 네, 하듯이 네. 그거 했어. 네. 그리고 점심시간 되면 가서 밥 먹고 그 한 시간이니까 한 뭐 2, 30분 밥 먹으면 2, 30분 누워 잔다고 피곤하니까. 그런데 쭉 사람들이 파란 작업복 입고 죄수처럼 누워 자는데 나는 나를 거기다 못 눕히겠더라고. 그때 저 끝에는 이제 내 또래 아저씨도 있을 거 아니야. 네. 내가 여기서 저기에 누워있기 싫더라고. 아. 그때 불현듯 20살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 오. 그러고 나서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 네.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그쵸,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이게 네. 오토바이 부품이 이렇게 오면 네. 이렇게 서로 부품이 이렇게 부딪혀서 흠집이 나지 말라고 네. 이렇게 지난 철진한 신문으로 네. 싸서 오거든. 네. 그러면 이제 이미 배우려고 하는 내가 공부 좀 했어. 했으니까 네. 시골 중학교에서 광주로 유학 갔지. 네. 그때는 또 기계공고가 인문계보다 훨씬 또 커트라인이 높았어. 네. 그러니까 이제 배움의 욕심이 있었는지 활자로 된 걸 계속 읽는 거야. 네. 절진한 건데 읽어. 아, 그 포장지를. 그래 포장지를 읽어. 네. 읽는데 네. 정확하게 이제 뭐 이렇게 단어는 기억이 없지만 일기를 10년만 쓰면 훌륭해진다는 그걸 봤어. 네. 그래서 이제 아 뭔가를 난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네. 그 일기를 10년만 쓰면 훌륭해져? 또 우리는 또 귀가 얇으니까 네. 다음날 바로 문방구 가서 네. 일기를 세 권을 사요. 네. 매일 쓰는 거야. 네. 그러면 그 지금은 진짜 노동할 만하지만 그때는 새벽 6시 한 반쯤 일어나갖고 통근버스 타고 네. 공장 가서 공장에서 아침 저녁 다 줘. 네. 뭐 저녁 9시까지 일을 시키니까 네.
그러고 나면은 또 마산에 가서 또 체육관 가서 운동하고 돌아오면 11시 반이야. 그래도 일기를 써. 매일매일 써. 한 4, 5년 쓰니까 이게 이제 그 뭐랄까, 글이 늘 거 아니야, 글빨이. 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 홍보부장을 해. 오. 그러면 이제 노보라고 그래. 사보, 네. 사보 있잖아. 네, 네, 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활자로 찍는 게 아니잖아. 이게 네, 뭐 써가지고 그쵸. 등사 막 해갖고 하는 네, 거야. 네.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했어. 네. 그래갖고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자, 수배가 돼. 네. 수배가 돼. 한 2년 수배하고. 네, 네. 잡히고. 그다음에 또 군대도 강제진지. 그 병역 특례자였는데. 네. 그 5년을 못 채웠어. 도망가다 보니까. 4년 6개월 만에. 네. 그래서 잡히고. 뭐 이렇게 됐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다 증거됐지. 조사할 것도 없어. 네. 어, 너 있겠지? 그쵸. 여기 누구 만났네? 네. 이렇게 됐거든. 네. 그래서 그대로 일기를 안 썼어. 그러다가 이제 42살인가? 2007년인가? 네. 어, 2007년이네. 그때 다시, 아, 내 인생이 좀 은근 소설 같은데? 어. 써야 되겠는데? 네. 이렇게 생각했어. 1월 1일부터. 그때 2007년 1월 1일부터 네.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먹고 어. 일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년 동안 일기 쓰고 안 변했다. 나 찾아오세요. 아, 근데 대신 일기를 쓰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럴 것 같지. 자, 1단계. 네. 1단계는 당연히 다이어리야. 네.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네. 근데 이제 한 3년 차쯤 되면 네. 아침에 써야 돼, 일기는 그러니까. 복기가 돼요. 그러니까 사건이 의식의 흐름대로 가다가 네. 어, 어제 원복 씨가 이런 표정으로 했는데 네. 이런 뜻이었나?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고가 굉장히 깊어져요. 아. 그리고 한 8, 9년쯤 되면, 네. 쓰다가, 아, 어제 놓친 게 생각나, 이제. 그 네. 바로 메모했다가, 아침에 일찍 시간이니까 메모했다가, 네. 그게 업무 처리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봐봐. 지나간 드라마를 한번 보고 끝난 사람하고, 다시 되돌려가지고 본 사람하고는. 다르죠. 이 복귀의 힘이, 네. 결국 일기 쓰기 힘은 복귀의 힘이더라고. 그리고 그게 또 어떻게 해서 복귀를 하니까, 그 극한적으로 건물주나 네. 뭐 꼬마 빌딩 건축이나 네. 지금 또 나오는 빌라 건축이 네. 나올 수 있고 그쵸. 이걸 또 왜 쓰냐? 네. 진짜 무서운 게 그 네. 뭐에서 7년 전에 막 얘는 이래 이래서 이놈하고는 절연을 해야 되겠다. 네. 썼어. 네. 썼는데 사람이 그렇게 돼? 안 되지. 또 잘못했으면 네. 어쩌고 하면 하지. 네. 결국 그렇게 되더라는 거야. 사람이 안 바뀌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몇 번을 경험해 버리니까 그래서 책을 빨리 쓰는 거야. 빨리 써서 거기서 나온 인간관계도 쳐낼 건 쳐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일기가 이제 과거에 이제 사건들이 잊지 않게 해주고 약간 재해석도 하게 해주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나도 목표를 왜냐면 사람의 일생이 돌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돌듯이 네. 특별한 거 없다고. 뭐 보통 일반 사람들은 뭐 특별하게 임팩트가 없어. 네. 나처럼 그냥 뜬금없이 쫙 인천 가서 낙찰 받아갖고 빌라 짓고 또 여기 이렇게 살진 않거든. 네, 보통적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계속 돈다고 하면 그 안에 인간 군상들에 대한 자기가 자아성찰이 안 돼버려. 그러니까 시지프스 바위 굴리기처럼 네. 계속 반복된 삶을 사는 거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어떻게 내일이 다르기를 바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기 쓰기. 나는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가 원래는 세바시에 일기 쓰기 전도사로 나가려고 했는데. 네. 난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 뭘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자기 인생을 기록한다는 것은 일단 떳떳해지고 거짓말 안 하게 되고 당당해지는 거지. 나는 망해도 돼. 처음에는 망하는 게 제일 두려웠어. 네, 그렇죠. 다 누구나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더 보수적으로 되고 더 사수를 부리게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래. 네. 근데 망하고 그런 것은 결과가 아니라겠잖아. 그걸 깨달음부터는 내가 지금은 이제 왜 자유롭냐? 다시 망하면 지금처럼 못 살지. 그건 잊어버려야 돼. 그때 그랬다.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조그만 뭐 이렇게 집 수리 네. 가게를 한다든지 뭐 다른 글쓰기 학교라고 네. 하든지 아니면 경매 학교 아니면 학원생도 너무 많으면 귀찮으니까 네. 쬐끔만 해갖고 유튜브 네. 찍으러 다니면서 네. 그럴 수도 있잖아. 그쵸, 그쵸. 한 달에 내가 보니까 한 150 정도밖에 안 쓰는 것 같아. 자꾸 뭘 폼나게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 그냥 그 적당한 일과 적당한 수입 그 다음에 많은 시간 이게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건물주가 삶은 바람직하지 않다니까. 하루 종일 그거 얼마나 지겹겠어. 그렇죠. 가끔씩 어디 타일이라도 고장나야 타일도 붙이고 이렇게 재밌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 뭔가 육신이 편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이 올 줄 알아. 아니,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죽었어, 자살했어. 그래, 아니, 절대 가치는, 삶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냥 돈은 그냥 추구해서 잘 맞으면 되지만,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신사동의 종합공사 사장이 그랬어. 그분이 전남 무안 사람인데. 네. 나보고 그래. 야, 경만아. 내 나이에 막 10억 없는 거야. 사람도 아니야. 그랬어. 또 그분이 10억 있냐? 없어. 빌라 살아. 네. 왜 없냐? 네. 부인이 암 걸려고, 암 치료하냐고 아파트 두 개 다 날렸어. 그러면 그분이 게을러서 가난해? 아니죠. 운이라는 거야. 나 그거 지키려고 막 나쁜 짓 하고 어쩌겠어도 날아가려면 날아가고. 그쵸, 그쵸. 어. 그다음에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그, 아이고 그래도 그 집은 있어야 되고 빌라 하나 샀는데 재개발돼 갖고 아파트 네. 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진짜 그랬어.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해. 하나면서 부상받았지. 또 이번에 안양 수용됐지. 네. 막 이러니까 막, 어, 저 새끼 알고 갔다. 저 새끼 하면 안 되지, 방송이니까. 뭐, 뭔가 알고 갔다. 네. 운이라니까. 그거 알면 편해져, 삶이. 노력을 해야지, 대신 우리가. 네. 뭐 프로그램도 만드는 걸 해야죠. 아니, 그건 최선을 네. 다 해야지. 사실 결과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결과는 알 수 없지. 근데 막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해야지. 미친 생산력으로. 아, 네, 오늘 작가님한테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어, 극강직업 건물주라는 이제 책 읽어보시면은 정말 그 깊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었다면은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